안녕하세요. 진규 씨의 멋있는 리뷰에 있는 랜덤 리뷰 팀의 허성민입니다. 유석 씨, 오늘 저희가 어디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진주 시청입니다. 가시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하긴 하죠. 아,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진주 복지 콜센터예요.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네. 복지 관련해서 여기저기 전화하셔야 됐거든요. 복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 부서에서 하던 거를 여기서 네. 종합적으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여기서 다 뭐 네. 상담을 해준다 이런 말이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콜센터 전화하시면 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우리 뭐 경남 진주시형 그리고 국가형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지원, 진주형 일자리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전화 같은 거 보면 받고 알려드리는 게 주 업무인가 보네요. 전화 상담이 주 업무고 네네. 근데 전화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이렇게 시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들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건데. 네네. 진주시에 복지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가야 되는 민원도 있지만은 여러 부서에 걸쳐진 민원도 있어요. 여러 가를 가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드리려고 네. 여기 오시면 한 번에 해결되면 그럼 제가 하고 계시는 거 지금 좀 뭐 촬영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좀 봐도 되죠?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 지금 아직 잘 모르시거든요. 네. 예, 잘 찍어서 홍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마스크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여기 보이죠? 막 글자 적힌 거. 이게 따로 주문한 거라 돼요. 일단 저도 받았으니까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아우 잘 어울리네요. 이게 복지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전화 상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톡 상담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카메라 든 친구한테 빨리 친구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궁금했었는데 네. 제 친구는 이제 부산 사는데 이제 그 뭐 집에서 간다고 이제 전세금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고 원칙은 이제 처벌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복지콜센터고 또 저희 쪽에 전화 오시는 민원분 자체가 정말 또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혹시 뭐 지금 뭐하고 계세요? 딴짓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진취업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시에서 코로나 있는 때문에 일자리에 채용을 쓰고 그러죠. 네. 때문에 이제 진정 일자리에서 여자를 모집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모집 뽑힌 거네요. 네네. 그 이제 전문 복지 공무원이시 제가 네. 최근에 합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매뉴얼을 이제 숙지를 해서 네. 예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사회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분이서 아무래도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저까지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계속 전화 상담하실 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 민원도 없지만 내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든 좀 위험에 대비해서 되돌기면 그런 분도 있을 때는 저희가 착용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안 계시면 저희도 좀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 내리고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이하게 그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001번 우리는 콜센터 홍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화번호를 클로즈되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혹시 다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탐방하신 거 복습하겠습니다. 그럼 복습을 잘한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 복지콜센터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업무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 문의로 풀어드리는 복지콜센터 서비스. 아, 나는 전화 상담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복지 상담 서비스. 나는 상담하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카카오톡 서비스 진주복지톡. 상담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희망 안부콜 서비스.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오기 힘드니까 직접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오아시스 이동 복지 상담소까지. 여러분들도 754-1001로 전화하시면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 콘센트 한번 갔다 와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많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